지금부터 2021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일부 순서로 신년연민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식전 공연은 비엔나 댄스팀의 대중 댄스입니다. 다음은 엄태준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통상 같으면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괜찮은데요. 지금은 이제 차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 이야기가 잘 들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이제 인사 말씀들 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잘 들리고 또 동의해 주시고 할 때마다 클락션을 좀 길게 한 3초씩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면, 예, 저희들이 인사를 드릴 때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예, 제 얘기에 동의해 주시면 한번 길게 3초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신둔면 주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도의원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성수석 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셨죠? 예. 우리 저 이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성수석 의원님, 예,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성수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면민들과 소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차량까지 이용해서 우리 신둔 면민들과 이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 성수석 도의원도 여기 계신 신둔면 면민들 그리고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신둔면 앞으로의 뭐 좋은 숙제들 잘 개발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엄태준 시장님께 좋은 제안해 주시고요. 그 제안에 저도 부응해서 함께 노력하는 도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신둔면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예, 이규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벌써 신축년도 한참 지났는데 2월 1일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 올해 한 해 촘촘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어떤 빠짐없이 시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아픈 시간들이죠. 그렇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장님을 도와 저 시의원들도 열심히 또한 발로 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여러분하고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신누는 면민들께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3년째 이제 시의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신둔면 지역을 위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 바라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는 또 다른 시군과 또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 다른 시군과
뭐 거금 가지 않으면 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는 항상 그 이천의 관문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관문,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관문에 대해서 좀, 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신둔면이 정말 이천의 관문인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신둔면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가슴구구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신도 면민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감염의 공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꿔가고자 하는 어떤 시련 속에 그 힘든 아우성을 시민들의 어려움을 통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또 이천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 도단에게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는 신축년 소띠의 해, 소의 의미와 함께 우직한 꿋꿋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이 힘듦의 시기를 힘든 면민 그리고 이천 시민과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획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일들이 가정의 건강이 항상 보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세 분의 시의원님들 말씀 들었고요. 예, 이제 우리 그 신둔면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예, 크락션을 눌러주시고 그 소리와 함께 예, 무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엄태중도 여러분들께 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9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예, 대한민국 남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그 방역망이 뚫려서 저희 이천으로서는 그 축산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19년도 9월 15일날 복숭아 축제를 며칠 안 남기고 그 행사를 취소하면서 지금까지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엄중하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모가면에서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이 무대 차량이 7.5톤 무대 차량인데 이 차량을 가지고 모가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자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7.5톤 이 무대 차량이 주문 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 옆에 광주시에서 한 50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계약을 맺고 그 이 7.5톤 차량에 그 주문 제작을 했던 것인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광주시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 차는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이렇게 다리면서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무대 촬영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기능을 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이천시하고 계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것이 잘 돼서 이렇게 해마다 연초가 되면 14개 읍면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없었으면 예 그것이 어려웠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지난해 1월 달에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봄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1년이 넘는 그 기간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려면 최소한 올해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건강의 문제고 보건의 문제인데 1년이 넘게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2년 동안 우리 모두의 생활을 타개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신문을 보시면서 다 들으시겠지만 심지어는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가는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가 건강의 문제,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세 소상공인부터 또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그러한 분들이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난 해와 동일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도 오늘 오전에 예,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파악을 해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핀셋 지원을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님들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도 정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꼭 보편 지급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말고도 정말 우리 이천시에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4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았던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비록 우리 이천시민은 아니지만 39분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이천시 행정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이천시민들은 정말 우리 이천시민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것처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나 밀양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잘 못해서 재판을 하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불과 수십 합동 연결식까지 마치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자신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에 사시는 그 유가족분이 서울에 오셨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감사해서 이천시청에 들려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정말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고 율면 산양리에서는 저수지 뚝이 붕괴돼서 그 저수지에 담아있던 그 물이 산양리 마을을 덮치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1년 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1,0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가 가장 잘하는지 그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행복 민원실 평가에서 그 1,0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재난관리평가에서도 325개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기관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1등을 해서 당당히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 민방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이천시청의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믿고 박수를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수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말 우리 이천으로서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여주, 양평, 가평, 광주까지 포함해서 수정법에 의해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 팔당 상수원 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2중, 3중에 많은 제약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5개 내지 7개 지역이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원 휴양 벨트니 생태 관광 벨트니에서 그렇게 묶어놓고 2중 3중으로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 지역에서 정말 지역사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과가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30일 날 마침내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대한민국 수도권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는 자연보전 권역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각기 다른 특색이 있다.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을 해서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내용을 정했고 또 우리 이천시는 자연조정 권역에 속하면서도 여주나 양평, 가평과 같이 생태만 중요하고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인처럼, 평택처럼, 화성처럼 반도체 도시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해서 생태 관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서 같이 묶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우리 이천시가 환경의 도시만이 아니라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서 더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 이천시가 환경과 스마트 반도체 도시의 성격을 확실히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의 도장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면 크락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GTX, 좀 빠르게 달리는 전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GTX를 끌어올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GTX A, B, C, D 노선까지 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김포에서 원하는 하남까지 가는 건데 우리 광주하고 이천 여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GTX D 노선을 하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거쳐서 이천 여주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천을 중심으로 광주와 여주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올해 4월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6월에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GTX D노선 확정 계획에 하남에서 끝이 아니라 하남을 넘어서 광주 이천 여주까지 GTX D노선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우리 이천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겠다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올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즐겨도 올해는 떠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망치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 건강 상태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천시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아픈 만큼 정말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사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 힌든면 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건의 말씀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상등을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건의 말씀을 주시면은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번호 1727 시민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2.5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회를 대행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비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 2월 28일 우리 타운홀 미팅 그 좌석에서 우리 신둔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금년 연내에 기공식 사비라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셔야죠. 예. 예, 저만 들리는 줄 알았더니 안에 다 잘 들리시는 거죠? 참, 이렇게 신둔에 올 때마다, 신둔 면사무소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그 청사가 우리 신둔면 전체 규모에 비춰볼 때 너무나 왜소하고 또 주차장, 주차 공간이 너무나 적어서 저 또한 불편하고 또 우리 그 신둔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세권을 맨 처음에 너무 크게 잡아놔서 사업자가 예, 덤벼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줄여서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둔면의 그 인구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가 그 위치는 사실 너무나 예, 비좁기도 하지만 그 위치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택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그 우연녀 우리 그 면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둔면의 가장 큰 수건이었었고 지금 재차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잘 나눠서 그 위치도 어디가 가장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해서 예,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330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아 여기요. 예, 8330.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신둔면 발전팀 회장 고석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시민인 주인인 이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신둔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전용국장처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이천시 노력이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남정 도안과 도로 시도 2호선의 4차선 확보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신둔면의 동가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확보장이 완료되면 지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근본 4차선 확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도 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 신둔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로니까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면 분회회장 조선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라는 사상 초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0년 국민행복위원실 재난관리평가 민방위 비상대비평가 대통령상 수상 각종 대비평가에서 대해평가에서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이신 시장님 이하 이천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비록 차안이지만 신축년 새해 시민들을 만날 수 있고 공연과 함께 영화까지 볼 수 있어 작년과는 다르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둔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발 역세권과 이천 역세권은 공공개발이니 민자개발이니 하면서 어느 정도 개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둔 역세권은 현재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신둔 역세권을 민자개발로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신둔 역세권을 민자개발로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민자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조속히 개발을 추진하여 저희 신둔면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신둔면의 또 새롭고 예,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역세권 개발일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났잖아요. 해서 역세권 관련해서 워낙 그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저도 다 뭐 신둔, 이천, 부발 다 살펴봤습니다. 참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려운 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도발도 뭐 지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점이 넓은 만큼 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천 역세권은 이제 그 조합에서 주택 조합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둔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둔면에 신둔역 그 주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넓게 잡아서 사업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여기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넓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가 이 정도면 이 정도 규모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정도로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발 쪽에 이제 이렇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공영 개발이 있고 민간 개발이 민영 개발이 있는데 이 공공 개발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너무나 그거가 되기만 하면 빨리 가고 좋을 수 있는데 그 반발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분들의 그러한 그 재산권 침해를 적게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방식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신둔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자가 이제 예, 본격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시가 뭐 주저하거나 예, 그 사업자가 하는 것에 좀 방해가 되어서 이 사업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체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둔면 이장단 협의회장 김하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신둔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장. 예.
항상 신둔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둔면민과 시민들을 위해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시 제가 시장님 뵈면 달라고만 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섰는데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우리 신둔면의 큰 그 현안 사항인 광주시에서 권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권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달에도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만 70명의 많은 이천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지난 1월 14일에 환경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재난 자원관리과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저희 신둔면 비대위에서는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설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도와주신 것 이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양리 쓰레기 소각장이 쓰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뭐 좀 기간이 많이 된 거죠. 해서 뭐 그간의 그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 이제 화장장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소각장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여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 우리 이천 시민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법률에 예, 화장장 설치하는데 그 주민의 동의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지 않고요. 쓰레기 소각장은 당연히 예, 그 인근 주민들의 협의 동의가 이렇게 필요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호법에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설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니까 광주에서 참여해서 그 쓰레기를 가져오면 오히려 광주에 피해가 안 가고 광주시에도 그렇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경기도도 그렇고 예, 중앙에서도 당연히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신둔면 주민들께서 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번호 8555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십니다. 아, 좋았다. 신동료 조합장 김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개신동료 분을 찾아서 주민과 대화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쓰시는 인천시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노고에도 또한 박수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지의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주는 농지 임대료 100% 감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2-3차례에 거쳐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왔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인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에서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료 수익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셔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신동면을 비롯한 2.99원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노화민과 장원읍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데 이 북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농기 임대 사업소를 지어주시면, 거기서 시설만 해주시면, 우리 북부 관내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서비스 센터를 통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농협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냐, 뭐 이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북부 농기계 운영 임대사업소를 꼭 좀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합장님.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그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피해가 큰 소상공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조합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농업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조합장님 입장에서 그런 저기 청을 주신 거고요. 농기계 임대료 50%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마저 50%까지 다 해서 100%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북부 지역의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야기는 이제 전에부터 나오던 건데, 저는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 조합장님들 사이에서 그 위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견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그 북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 관리농협 조합장님들께서 그 부분이 어디가 좋은지 이 부분을 좀 협의가 되어줘야 저희들도 우리가 저희 이천시에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될 때 굉장히 애를 먹으니까요. 그 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장님께서 지원을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 북부 지역 농협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농기계 서비스 센터 합병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리를 저희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그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조율해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엄태준 시장님과 우현열 신대면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면장 우현열입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우리 신대면 그 면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장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신대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동차 클락션 세 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기관사회 단체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신등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신등면에 더욱더 많은 그 관심과 또 신드면 발전을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써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동차 클락션 세 번 더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권해하신 내용이 잘 반응돼서 신주면 발전에 또 초석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면민들과 열린 소통으로 우리 면이 이천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또 면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춘년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도 조용하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제안 주신 내용들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가 아니고도 각 마을에 우리 그 이장님들이 계시고 마을에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마을의 현안만큼은 꼭 챙기겠다는 말씀도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시가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서 저 바로 옆에 그 백사면 송말 1리라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진 않았지만 가난했지만 그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대로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대로 함께하고 그 역경도 이겨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그 공동체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마을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고 그 유대 관계가 좋지 않고서는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천시의 행정이 굉장히 챙겨야 될 게 많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마을 공동체가 시골 마을은 시골 마을대로 아파트 공동체는 아파트 공동체대로 정말 주민들이 내가 이웃하고 있는 이 마을이 정말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이장님들 비롯해서 마을의 리더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꼭 마을이 행복한 그렇게 해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이천을 꼭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내려가고 나서도 더 멋진 시간들 가지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코로나 끝내고 정말 이천이 한 단계 두 단계 확실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를 꼭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